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이어컨의 마트입니다. 아틀라스 46 앞치마 방식의 툴베스트를 10일 동안 착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앞치마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이렇게 가방처럼 어깨에 걸리게끔 되어 있고, 뒤는 이렇게 뒤 바클과 결합되어 있어서 동양인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키가 뭐1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지금 제가 줄을 많이 줄여놨거든요. 이걸 다 피면 한190 정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뭐 배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여기 조절해 주시면 충분하게 다 입으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각가지 여기에 지금 벨크로들이 되어 있는데,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런 패치들을 좀 붙였습니다. 한쪽은 웃는, 한쪽은 좀 사악한 해골.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있었던 여단 마크입니다. 그다음에 뭐 태극기도 붙일 수도 있고, 여기에도 지금 거리가 있죠. 여기에도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. 요거는 마그네틱 패치예요. 공구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피스들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을 할 수도 있고, 공구 같은 거, 몽키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세요.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이런 부속 파우치들을 더 낄 수 있는데, 제가 껴보려고 해봤지만 여긴 불편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는 생략을 하고 냉동 테이프 같은 거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보관을 하죠. 그 다음에 각 주머니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도 포켓이 더 있어요. 안쪽으로도 포켓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물티슈 큰 거 있죠. 물티슈 큰 거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가요. 그만큼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물이 또 투습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측면 쪽을 보시게 되면은, 저는 여기에다 핸드폰 파우치를 여기다 걸었어요. 그래서 핸드폰 여기다 넣고, 주머니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더 걸어주시면 되죠. 여기보단. 그 다음에 이 주머니들이 그 없는 제품이 있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, 입는 제품들은 여기에 와이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얘는 주머니 있는 방식은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,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덮개는 안 쓰실 땐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. 저도 그냥 가정용 작업할 때는 요렇게 넣어가지고 주머니를 쉽게 사용을 합니다. 또 현장 같은 데서나 그런 목공 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나 그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작업하다 또 공구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. 안 쓰실 때는 잘 여물어서 접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은 굉장히 매끈하게 앞에가 정리가 됩니다. 뒤를 보게 되면, 뒤는 이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어깨, 신장의 높낮이를 여기 어깨 쪽하고 등 쪽, 허리 쪽하고 두 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. 얘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측면 쪽에는 전동 파우치를 넣습니다. 임팩트 드라이버 파우치인데, 여기에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빠지게끔 이렇게 줄로 고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쓸 때는 또 이렇게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종 비트나 여러 가지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비트가 또 찔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도 조금 더 내려와 있어요. 견고하게 딱딱하게. 핸드폰 파우치도 넉넉하게, 노트도 충분히 들어갑니다. 노트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메모장 같은 것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요 안쪽도 공간이 있습니다. 귀중품들, 지갑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카드나 그런 것들을 또 여기 안쪽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. 세 개가 있습니다. 색깔은 블랙하고 코요테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요 코요테 색깔을 골랐어요. 왜 그러냐면
검은색보다는 좀 이런 색깔이 조금 더 멋지더라고요. 황 팀장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중에 황 팀장한테 그거 사라고 했고, 미군 스타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. 요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약간 색깔을 맞춰봤고, 그 다음에 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. 얘는 워머인데, 워머랑 또 이렇게 모자 형식으로도 또 쓸 수가 있어요. 추우면 밖에서 이제 외부 작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바람이나 추위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거죠. 그럼 제가 이제부터 실제로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착용할 때는 이쪽을 버클 열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, 이쪽이 편하시다면 이쪽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쪽에다 전동집을 그 껴놨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해가지고 입습니다. 지금 린스물로 해가지고 한번 싹 그 코팅을 한번 했어요. 그래야지 린스로 해가지고 좀 담가놨다가 쫙 말려주면은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막아줄 수 있고, 이 재질을 좀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. 방수? 방수제가 또 따로 있어요. 그거는 해외 배송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. 그거를 뿌리게 되면 물이 묻으면 자동차 그 유리막 광택처럼 발수 코팅처럼 발수가 됩니다.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오일 같은 것들이 묻을 때 섬유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씩 또 채워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상단에 저는 가장 많이 쓰는 필기구를 넣습니다. 하나는 연필이고요, 하나는 네임펜인데, 뭐 앵글 표시할 때나 아니면 뭐 전공구 따거나 제품 타공자리 따거나 할 때 쓰는 거고, 요거는 리머도 가장 많이 쓰죠. 그래서 리머는 얼굴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뒤집어서 날카로운 부분이 아래쪽 가게끔 해주고, 칼입니다. 커터 칼은 그거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넣습니다. 가급적이면은 이 주머니를 이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해줘요. 자,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쓰는 몽키, 작은 거랑 중간 거 여기다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얘는 줄자를 이제 걸 때 필요한 건데, 요거는 그냥 멋으로 지금 끼고 있습니다. 줄자는 왜냐면 제가 요렇게 이렇게 고정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면은 쓰고 싶을 때 쓰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낍니다. 줄자는 왼손 파지가 저는 편해서 왼쪽으로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나선 실란트와 돈카타와 미니 렉스 돈카타와 육각은 중간에 놓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가위를 보관하는 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, 가위 전용 파우치들이 있는데 여기가 더 부해지잖아요. 그래서 실리콘 쓰고 남은 거를 이렇게 좀 접어서 가위를 딱 넣으면은 더 이상 안 벌어집니다. 날카로운 부분을 또 보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케이블 타이 두꺼운 걸로 고정해놨는데, 이렇게 가장 많이 쓰니까 여기서 쉽게 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그래서 바로 요거 뒤에는 저는 고리는 없애버리거든요. 왜냐면 고리가 있으면은 가위질 할 때 여기 손이 너무 아파서 없애가지고, 실리콘 다 쓰신 거 여기 좀 잘라서 여기 안에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딱 맞습니다. 딱. 그 다음에 후레쉬는 제가 여기 맨 끝에다가 안쪽으로 넣어놓습니다.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가위 옆에다 놓습니다. 제가 자주 쓰진 않지만은 그래도 있을 때 용접하거나 뭐 뜨거운 배관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용할 때 좋기 때문에 가지고 다닙니다. 그 다음에 터미널 앞잡기, 그 다음에 전기가 사여 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하는 검침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철거할 때 확인하고 철거하고요. 그 다음에 수축튜브 대필 때 토치, 그 다음에 전선 탈피기, 그 다음에 얘는 스프링 그 배관 내경 스프링을 좀 손쉽게 끊을 때 편한 요 임팩 전용 갈고리예요. 그거는 이제
보관하기 좋은 곳이 딱 있어요.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. 전기 테이프는 제가 여기 가슴팍에도 주머니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. 겨울철에는 전기 테이프를 그 이렇게 고정하는 그 뭐 쇠사슬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런 데들 거기다가 놔뒀다가 겨울에 따끈해서 쓰려고 하면 딱딱해가지고 전기 테이프를 잘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. 잘 작업도 안 되고. 그래서 가슴팍에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따뜻해져가지고 꺼냈을 때 바로 작업이 잘 되고요. 타이 고정하는 거 이건 아시죠? 그리고 얘는 장갑을 보관할 때 쓰는 건데, 요거는 튼실팔파 그 대표님이 이거 주셨어요. 서비스로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카라비너에다가 겁니다. 카라비너에 걸어가지고 저는 요쪽 그 줄자 있는 쪽 요쪽 뒤쪽으로 보관을 하죠. 요렇게 다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전동은 이렇게 고정하고, 하다리 위나 그런 데서 작업하게 되면 또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고리를 해주시면 하다리 위에서 떨어뜨려도 전동공구 망가지지 않고 고층에서 작업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나쯤은 준비해 놓으셔서 고정해 놓으면 편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이나 뭐 현장 작업이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, 자, 이렇게 냉동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해 줍니다. 오, 자, 요거는 정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얘는 어디다 쓰는지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 툴베스트 뒤에 보면 얘를 이렇게 낄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 고리를 바지 뒤에 보면은 그 벨트 들어가는 그 구멍 있죠.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숙여도 이 툴베스트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바지에 잡아줄 수 있게끔 있는 건데, 얘는 튼실팔파님이 또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거든요. 근데 얘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숙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얘가 굉장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잡아줘요. 요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바지 뒤에다가 걸면요, 얘네들이 그 잡아줘가지고 앞으로 쏠릴 때 무게가 버텨줘요. 그래서 수그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바지가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착용감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.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. 일반적으로 진짜 풀로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인데 무게감이 맞냐고요?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작업할 때 힘들지 않냐고요?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. 밑에,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작용들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뭐 이런저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에어컨 설치 기사가 이 아틀라스 46을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은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여름엔 덥겠죠. 여름엔 더운데 현장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춘추, 동계, 그 다음에 하계 오기 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여름에도 착용을 저는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여름에는 벨트 형식의 또 서스펜더를 이용을 해서 작업 벨트를 사용하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. 여름에는 서스펜더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, 여름 지나고 나서 현장이나 가정용이나 설치할 때에는 이 세트 구성을 저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정말 필요 없다. 정말 필요 없고 그냥 공구함에다가 챙겨와서 사용하면 되지 하는데, 저는 이렇게 갖추고 일하기 때문에 얘네가 없으면 일을 잘 못해요.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벗어가지고 빼놓고 실외기 작업하면 됩니다. 그렇게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불편함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아니에요. 없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근데 작업 벨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세요. 없으면 못해요. 또 가정용에서는
이런저런 공구들을 또 바닥에다 올려놓고 그 집에 가구 위에 올려놓고 여기저기에다가 널브러져 놓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또 필요하면 가서 가지고 오고 그게 더 저는 좀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. 예. 네. 얘는 딱 불편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매립할 때, 매립배관 작업할 때좀 수그리는 작업 있잖아요. 그때 좀 불편해요. 그 다음에, 남자, 화장실 갈 때.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. 아, 뭐, 그때 화장실 갈 때는 벗으면 되지만은, 또 하나 한 가지는, 얘네가 그 앞에, 모든 지금 작업 세팅이 앞에 돼 있기 때문에, 앵글 작업할 때, 난간에 걸려 있는, 아니면 벽에 앙카가 박혀져 있는 앵글, 실외기 작업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. 그때는 제가 벗어놔요. 벗어놓고, 필요한 것만 쓰고, 네,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.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. 그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멋져요. 네, 다른 나라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안전모부터 뭐 고글부터 이런 작업 베스트 툴이나 뭐 작업 벨트나 더 전문적이게 보이고 프로페셔널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살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아니잖아요. 굉장히 비쌉니다. 얘만 해도 25만 원이에요. 그 다음에 사라토가도 25만 원에 여러 가지 또 파우치들을 사게 되면 50만 원 정도 훌쩍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좋다 안 좋다를 제가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. 장비 자랑이다. 전 장비 자랑 안 합니다. 저보다 더 좋은 장비를 쓰는 분들 더 많아요. 저는 아직도 써보지 못한 분들,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반감이 있으신 분들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편하고 어떻게 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소통해보고자 저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고. 그리고 요즘에 현장을 가면은 굉장히 놀랍니다. 목공분들도 나이층이 좀 젊어지셨어요. 전기하시는 분들도 설비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정말 연령대가 많이 그 낮아졌어요.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. 10년 전만 해도 아니 저 같은 그 연령대가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가정용도 거진 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디 현장을 가든지 목수, 설비, 뭐 도배, 전기, 뭐 에어컨 정말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개개인의 스타일도 있고 또 패션도 있고 전문가적인 그런 패션 같은 것들이 이제 점차점차 생겨나고 있어요. 저희 에어컨 기사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. 개인 일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제조사에 옷안 입으려고 그래요. 네. 옛날에는 진짜 주거나 밤이나 뭐 죽어라 그냥 제조사 조끼나 제조사 옷들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벗으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만의 그 다음에 우리 악동 에어컨 라스칼 에어컨만의 색깔을 조금 만들어서 작업도 하고 또 공구랑 이런저런 툴이나 여러 가지를 좀 우리 감성에 맞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. 아틀라스 46을 실질적으로 입어보고 착용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파우치를 실질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없습니다. 국내에는 뭐 정식적으로 그 매장들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, 해외배송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3달 정도 걸립니다. 오래 걸리는 거는 뭐 4달도 걸린다고 하는데 좀 빠르게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할수 있는 거는 하남의 텐신파파 대표님의 아지트 가면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실용성 있는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블랙 컬러나 아니면 코요타 컬러 다 실질적으로 입어보고 풀베스트는 제가 얘도 지금 다 세탁을 해놨어요.
얘도 다 세탁을 해놓고 얘도 이제 입을 겁니다. 언제 입냐면은 이제 현장 작업할 때 얘보다는 얘가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10일 이상 우선 사용을 해본 결과 이 파우치들이나 구성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서 장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도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타이트하게 조여서 얘네들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여유 있게 여유 있는 핏으로 해서 지금 다 조절을 해놨거든요. 조절을 해놨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다. 수골이거나 뭐 위에 작업하거나 사라토가는 약간 위에 작업할 때 이 어깨가 좀 아파요. 근데 얘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. 벗고 입기가 사라토가가 조금 더 나아요. 왜냐면 지퍼만 열고 벗으면 되니까. 마그네틱 패치는 꼭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쓰다가 잠깐 보관할 때 여기다 넣으면은 또 찾아야 되잖아요. 바로 마그네틱 패치는 꼭 사십시오. 그 다음에 핸드폰 파우치도 꼭 사고요. 또 추천드리는 게 전동식 에어컨에 필요한 공구들을 다 가지고 일하면서 좀 능률도 높이고 좀 엔지니어의 그 패션 같은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아틀라스 46이 낫지 않을까. 그 다이아몬드 툴백인가 그 제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지금 양대 산맥인데 약간 감성이 틀려요. 다이아몬드 툴백은 약간 공군 회색이나 네이비 색깔 그런 색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블랙도 있긴 있는데 공군 특수부대 쪽 부분이고 이 아틀라스 46은 육군 쪽의 특수부대 감성을 자아냅니다. 저도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이 더 어울린다. 제가 하루하루마다 작업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별거 아니지만 작업했던 현장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어요. 제 일기 형식으로 계속 로그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. 그러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거죠. 그런데 또 올리다 보니까 또 그냥 나만 보려고 올린다라기보다 또 신입 기사님들이나 에어컨 엔지니어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. 이 유튜브 이 플랫폼 말고도 블로그에 대한 그 블로그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하루하루 작업하는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제가 사용하는 공구들 그 다음에 작업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 올리고 있습니다.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. 마트였습니다.